밖에 또 손님들이 와 계시네. 어머. 오늘 카메라에 걸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 파국 씨, 조파국 씨가 좀 나가겠는데? 아, 그럴까요? 예, 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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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매일 마셔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첫파국 씨. 예. 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이거 미션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야? 예스 와 예스. 질문에는 예, 아니요. 빠르게 대답하죠. 못 참는 생각으로 만나요. 자, 남궁미 씨부터 질문을. 아, 그럴까요? 네, 구멍 씨 이쪽으로. 네. 아, 예. 네네네. 남궁 씨 악역 많이 한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예, 아니요로 하면 되죠. 예, 아니요. 어, 네네네. 세 문 정도 있나요? 아, 요 정도. 아, 네. 요 정도. 아,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네, 네. 어, 네. 오늘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세요? 예. 아, 오케이. 오. 아, 좋습니다. 자, 더 올랐으면 하는 건 시청률 출연료. 시청률?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내가 외모 1등이다. 네. 예능 MC 욕심 있다. 아니요. 조세호보다 내 재능이 훨씬 낫다. 예. 악역을 할 때. 내가 안 돼. 악역을 할 때 희열을 낀다. 아니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다. 아니요. 아, 하루에 한 번은 포털 사이트에 내 이름을 검색한다. 아니요. 내 앞으로 보면 남규만이 돼 쫓아가고 싶다. 예. 내 앞으로 댓글 달아본 적 있다. 아니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예. 아. 아. 김병철 갑니다. 김병철 빨리 대답하세요. 준비 시작. 내가 생각해도 요즘 잘 나간다. 아니요. 솔직히 내가 나오면 시청률 올라간다. 아니요. 요즘 밖에 나오면 사람들 시선 의식한다. 예. 솔직히 윤서야한테 심쿵한 적 있다. 솔직히 윤서야한테 심쿵한 적 있다. 예. 오! 예. 오! 예. 오! 윤서야의 로맨스 작품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스타일캐슬 종방으로 문득 윤세가 생각한 적이 있다. 너무 재밌다. 올해 백상예술 대상에서 상 하나는 받을 것 같다. 아니요. 포털 사이트에 내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예. 멜로 혹은 로맨스를 찍고 싶은 여자 배우가 있다. 예. 그게 윤세다. 그게 윤세다. 예. 세리가 실제 딸이라면 절대 용서 못한다. 아. 빨대려. 실제 아들 삼고 싶은 사람은 기준이 선이. 아니요. 아니요. 뭘 아니요? 정신 차리세요. 기준. 아. 윤세아 씨 부분에서 유독 많이 막히네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세아 씨를 보면서 심쿵한 적이 있는데. 아, 그럼요. 그죠? 네. 그 다음 작품에 로맨스 할 때 윤세아 씨를 염두에 준 적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라고, 예라고 대답했어요. 네. 아, 그래요? 기사와서 시키겠습니다. 네, 뭐. 기사와서 시키겠습니다. 네, 뭐. 죄송한데 연애가 중계예요. 그만 좀 계세요. 저 있으면 지루하거든요. 아, 전영무 씨 진행이 많으시네요. 오셔가지고 빨리 토크 좀 나눠야죠. 네, 자기야. 되게 많이. 아, 이거 참 좀. 아, 근데 되게 피곤하시다. 어, 그러니까요. 예. 시현주 씨, 준비, 시작. 해투 4, 최다 출연. 해투가 부르면 언제든 나온다. 네. 아스테라도 심의 연구 결혼한다. 네. 너무 빨리 대입해서 아내 심희영 몰래 비상금을 숨긴 적 있다. 네. 아내 심희영의 애정실을 보고 질투한 적 있다. 네. 나는 패션 리더다. 네. 예? 스타일캐슬 종방의 사진 보고 의상 선택을 후회했다. 아니요. 오늘 토크하다 나도 모르게 닥터 프리즈너 스포할까 봐 겁난다. 네. 하지만 그걸 후회하는 작품이 있다. 네. 뭐다? 뭐다? 네? 어, 잘하시네. 잘하시네. 어렵다. 어제 괜찮으세요? 그 심희영 씨. 네. 이제 들어와! 저 가만 좀 있어요. 예, 예. 폭포 더 했다가는 제 몸이 많이 혼날 것 같으니까.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야! 숯불이 너무 잘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안 왔네. 시간을 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이런 조합은 없었다. 이것은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연기 고수들이 선보이는 컴업 뉴메리컬 서스펜스 드라마. 접니다. 닥터 프리즈너 특집 한 분씩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부라서 죄송하면 다야? 서로 키친을 아껴붙었다. 단단한 로맨스까지. 장르 골면 듣고 보는 배우 나꼬미! 대한민국 과장님 중에 제일 그 예, 호감 과장님. 예. 오늘은 특별히 그 MC 마인드로 오셨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그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나갈 때마다 너무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지금은 진짜 말 진짜 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막 혈압 이렇게 예. 쓰러지고 막 그런 제가 국민 씨 때문에 뒷목 많이 잡았어요. 아, 네. 많이 잡았었는데 네. 제가 MC를 네.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짧게 대답하는 사람이 MC들은 힘들죠. 제일 꼴보기 싫더라고요. 굳이 마음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길게 재미없더라도 아. 네.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우리 민민 씨가 많이 바뀌었어. 네, MC를 해석을 해. 네, 재미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자, 이런 생각. 데뷔 17년 차 연기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분이죠. 네. 박성인 대세들. 김명철! 김명철 씨가 프로그램에서 뵌 건 처음이에요. 너무 나긋나긋해서. 아니, 근데 네. 인상이 참 이렇게 또 우상이시네. 네. 약간 운명상이잖아요, 김명철 씨가. 감사합니다. 예, 드라마 이미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웃는 게 왠지 잘 안 웃으실 거가 그랬는데 아,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웃으시네요. 아, 되게 유쾌한 자리여서 저절로 웃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어요? 네, 긴장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겸손하시네. 네. 이러면 MC들이 톡 쳐서 죽는다. 흥분이 돼야죠. 제가 그래도 지금 말은 계속 잘 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장답형도 아니에요.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해요. 예. 아, 자주 볼 수 없죠. 예. 여보. 근데 김명철 씨가 저는 이걸 지금 아시는 줄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네. 보셨대요? 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 역할 때문에 그러신 줄 알고 네. 이게 나이가 저보다 그래도 한 살이나 두 살 이렇게 많으실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저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이시라고. 웃기다. 아니 근데 스타일캐슬 배우 중에 누구랑 제일 좀 친해졌어요? 하면서. 저는 세아 씨. 아, 자나깨나 세아구만. 예, 세아 씨랑 가장 많이 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아무래도 제일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아, 네, 뭐 전화 가끔 합니다. 혹시 오늘 해초 나간다고 얘기? 아, 오늘은 얘기는 안 했어요. 혼나겠네. 혼나겠다. 잠깐만, 지금 얼굴이 이러고 있다. 혼나겠다고요? 당황했을 때 무릎 만지잖아요. 주먹띠 돌리잖아요. 왜 돌렸어요? 자, 지금 김병철 씨 상당히 저희들 잔잔한 토크에 이제 파국이다. 너무 잘하시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동료가 무슨 녹화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혼납니까? 아, 이제 세아 씨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출연하는 작품마다 인생각을 경쟁하신 분이죠? 이 고비만 넘자.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배우 최원영! 예! 저희가 헤드폰과 10월 11월에 개편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거 이렇게 자주 만나봐도 되나 할 정도로 자주 뵙네요. 모니터 계속 하고 계신가요? 예, 간간이 제가 이제 촬영 짬짬이 봤는데 인상적인 뭐가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찾아냈어요. 뭐예요? 예. 조윤희 씨가 굉장히 이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완전적으로. 백고동. 이제 개인기. 네, 조윤희 백고동. 지금 조윤희 백고동은 이제, 예, 요거는 이제 그 거의 장착한 거거든요. 개인기. 예. 오늘 저희 보셨군요. 예. 닥터 프리즈너 호도 좀 순항할 수 있게. 시장을 알고 계시면. 제가 직접 라이브로. 네, 듣고 어떻게 같이 아니 모니터를 살짝 놔야 돼 자기를 저희 남편이 너무 못한다 그러면서 네. 알려줬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알려줬어요. 그래 동생 씨 성대 여기가 아니라 성대를 여기로 아 그래 맞아. 매번 달라서 재밌어요. 준비됐어요? 자 우리 닥터 프리즈는 수능을 알리는 백구동 보여드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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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상당히 속에서 올라가요. 와. 그렇지.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열려야 나와요. 얼굴을 버리면 소리가 나와요. 순환 한번 알려보실래요? 순환 한번 알려보실래요?
MC 맘가자. MC 맘. MC 맘 아니잖아요. 네, 미리 됐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한번 순항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김에 다 갑시다. 누나. 예. 죄송한데 이쪽에서도 많이 들어주세요. 김영철 씨 오고 싶어요. 네, 혹시 이렇게 해서 제일 잘하신데? 잘하신데 좀 더 입을요. 야, 제일 비슷해. 네. 약간 확 여셔야 돼요 입을. 여기서 무슨 소리 말해요? 두 번 해주시면. 이거가 더 친근한 분입니다. 준비된세요. 권나라! 권나라 씨도 김경철 씨의 인기를 몸소 느끼셨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제 친동생이에요. 진짜 친동생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막내 동생이. 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몸을 떨고 있었어요. 촬영장 안에서. 근데 갑자기 막내 동생이 핫팩을 막 찾아요. 그래서 나를 쥐었나 보다. 이러면서, 또 동생이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나를 챙기네. 네. 근데 갑자기, 병철 선배님들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선배님. 이러면서 그 챙겨서 딱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딱 선배님 손에 핫팩이 있어가지고. 아쉽다 이러면서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인기가 폭발합니다. 김병철 씨가. 그러게요. 너무 좋아요. 인기가 폭발이네. 모니터 이렇게 보는 내내.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김병철 씨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예. 친동생 분인 건 몰랐어요. 진짜요? 친동생 분이셨구나.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닮았다. 어떻게 저렇게 만났지? 김병철 씨가 좋아요. 정말 많아요. 더블리한 매물의 야무진 연기력 경기할 때 더 빛나는 배우 이라이! 우리 단 씨가 그 해투 나오셨을 때도 굉장히 또 그 검색어에 오래 맞아요. 이름이 또 좀 오르고 그랬었죠. 야, 너 내 옷이 맞냐? 이러고 싸우다 보면은 제가 너무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요즘엔 언니랑 사이가 어때요? 그때 좀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을 때만큼 뭐 맞아요. 차단하고 SNS. 네, 그때 안 좋을 때였는데 그 이후에 정말 둘도 없이 친했어?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자매로 진짜? 네, 잘 지냈는데 네. 한 달 전에 갑자기 또 싸워가지고 왜 또?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똑같은 걸로 옷이요? 네 그래서 또 싸워가지고 요즘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또 차단한 상태예요? 네네. 지금 또 차단한 상태예요? 차단과 해제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옷 때문에 왜 또 이렇게 싸우시게 됐어요? 남의 옷 입었겠지 뭐. 아니 근데 각자 서로 입는데 근데요? 이렇게 왜 입냐? 언니도 내 거 있잖아. 내 건 비싼 거야. 네 건 싼 거니까 입어도 되는 거고 내 건 비싼 거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울컥하셨구나. 그래서 바로 차단. 네. 아직 차단 당한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를 거야.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있겠네요. 근데 우리 최현욱 씨가 그 스카이캐슬 배우 단톡방도 본인이 만들었다고요? 진짜요? 그 일명 그 아갈대첩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씬. 다 모여가지고 패싸움 하는 그 씬 만나는 날 촬영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보다가 재윤이 형님하고 저희 단톡방 하나 같이 만들죠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지금 막내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추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없는 번호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주영 쌤, 서영이 누나는 또 혼자 없으니까 외로울 것 같다고 초대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9명의 단톡방이 생겼죠. 웃긴 게 정준호 씨가 거기서도 말이 많다고. 말을 좀 길게 보내신다고. 예, 좀 메시지를 어쨌든 좀 제일 큰 형님이시니까 네. 보내시면은 좀 이렇게 한 이 정도 길이. 아이고야. 이 정도 보내시죠, 이 정도. 네, 네. 이 정도 길이로 되게 좋은 말씀을. 좋은 말씀이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 이제 덕담 비슷한 말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연기자로서 살면서. 이런 작품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게 뭐 큰 복이고 뭐 아무튼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음성지원되는 거예요. 스태프들을 고생의 노고를 참 생각해서 우리가 마지막 전방연 때 혹시 보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정준호 씨 없는 단톡방 하나 만들었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은데, 그게 금방 읽혀요. 좀 긴데. 네. 금방 딱 들어와요. 답은 뭐라고 하세요? 냉? 이렇게 하시나요? 정준호님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네. 네. 아, 좀 짧게 하셨어요? 아, 저도 참여하겠다고 그런 거에 이렇게 아. 답을 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좀 조세호 씨가 좀 거기에 이제 답을 조금 한다면은 그분이 보내주신 것만큼 하죠, 그 하죠. 이상으로 더 답변을 네. 네, 드려야죠. 해주신 말씀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분명 얘기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번에 저희가 17번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티셔츠를 만들어드릴까요? 2번 아니면 뭐 컵을 만들어드릴까요? 컵을 만들어놓고 3번 현수막을 만들어드릴까요? 어떤 게 좋으신지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준비해서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는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유재석 님이 나가셨습니다. 유재석 씨는 이게 그렇게 하면 계속 이모티콘 안 좋은 것만 해주세요. 주가 하라고 그래요. 주가 하라고 그래요. 우 이런 거 이유도 없이 주가 하라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오늘도 망쳐라. 그럼 닥터 프리즈너 팀도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좀 그 단톡방이 있어요? 아직은 없는 없어요. 아. 네, 조만간에 뭐 한번 만들 수 있겠죠. 뭐 최원영 씨도 만들고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그 끝날 때까지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아, 오늘 만드세요. 오늘 오늘 만들까 봐요. 네. 네. 아, 진짜 시청률에 따라 분위기 달라질 겁니다. 네. 드라마 망해요.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요. 네. 네. 해투도 아니. 요즘에 대화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에 좀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예. 많이 웃고 예. 아, 요즘에 시청률이 많이 올라요. 요즘에 7, 8을 가면서 많이 웃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난리 났어요.